미얀마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위해 고무탄과 쇠총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위대와 군경의 충돌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미얀마 중부도시 만달레이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함성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각종 물건을 두드리고 경적 소리를 냈는데요. 하지만 잇따라 총성이 울리면서 일부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군경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발포했다며 고무탄과 쇠총으로 두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이날 만달레이에서 천여 명이 시위를 벌이자 10대 트럭에서 내린 군경이 쇠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주요 도로에 배치된 장갑차 뒤에서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군부가 원래 오늘까지였던 아웅산 수치 고문의 구금 기간을 17일까지로 이틀 연장한 상황. 시위대 분노가 커지며 유혈 충돌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였습니다.